열차 들어오는 거 이거 보기 쉽지 않은데 어디서 오나 내려오나.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태백 저 동해 아 들어온다. 자 기차 지나가는 거 이거 참 오랜만에 보네. 저리 오네. 차가 가는 장면을 보게 되다니 허허 참 성부역은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요 영동의 심장이요 수생의 동맥이다. 자, 겨울 성부역에 아담한 이런 승강장에 조금 전에 기차가 여객열차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부러 맞춰온 것도 아닌데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. 여기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. 야 난데없이 기차가 지나가는 걸 또 봤네. 이거 봐라. 우리 온 김에 오뎅 좀 먹죠. 아, 예, 그. 예, 예, 예. 자, 야, 여러분, 성부역에 오시면은 요거는 호도. 요건 사과 말린 것 같은데, 사과 말린 거. 아, 대추. 아, 호박 말린 거. 어유 고사리. 자,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, 여러분. 성부역에 오시면은, 이 지역 농민들께서, 이렇게 저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, 야, 별 게 다, 들깨, 콩가루, 응? 야, 요거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직접 산에 가셔가지고, 이렇게 저, 채취한 겁니다, 여러분. 그야말로 오리지널 산골 할머니표, 산나물. 저, 그냥 기차 타고 지나가지 마시고, 요런 것도 좀 많이 사주시면은, 우리가 고향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.
대단하십니다. 사장님, 최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아, 예. 더 젊어지셨네. 예, 아이고. 사장님도 그간 잘 계셨어요. 야. 아이고. 야, 이 성부의 어묵을 한번 먹어봅시다. 일단. 야, 이까지 와서 또 이 맛있는 어묵을. 하나. 그렇지. 요리에 넣어놓고 잡술 것도 잡숴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넓은데 여기 그림 좋다. 여기. 예, 예. 아, 아이고. 우리 산골에 계시는 분 치고는 보기 드문 게 미인이죠. 아, 응? 저는 얼굴 찍지 마세요. 안 찍었거든요. 예, 예, 예. 밑에만 찍었거든. 아, 예, 예, 예. 드신 거 잡수세요. 모자를 써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. 자, 간장까지 주시네. 자, 감사합니다. 일단 이제 관광을 오면 예.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예. 자, 성부역의 어묵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요. 예, 예. 이 여행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예, 그렇죠. 와, 태백 어묵하고 또 다르네. 우리 저기 서쪽이 아 성부역 어묵이 맛있네. 아, 국물 좋다. 아, 성부의 어묵이 응? 꼬들꼬들한 게 맛있네. 요즘은 시골 계신 분들도 다 한다니까. 20만 원 높으면 뭐 대단한데요. 아니, 그렇게 뭐. 성격도 없네, 통과.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 있겠는데. 예, 아이. 좀 약간 건방지게 생겼을 때. 소름 들었죠, 소름 들었죠. 아, 관광열차구나. 아, 이 기차를 오늘 두 번 지나가는 걸 잠깐 사이에 두 번이나 보네. 아, 내린 사람이 없고 타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섰다가 아, 내린다. 아이고, 핸드폰이 없네. 아, 핸드폰이 떨리는 줄 모르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가지고 굴러 쏙 들어가는 거 찍어야지. 굴러 쏙 들어가는 거 찍어야지. 자, 겨울 낙동강 상류가 빵빵 얼었습니다, 여러분. 빵빵. 예, 여러분들 성부역에 오시면 저 건너편에 보시면은, 예, 저기 뭐 이걸로도 있고 이런데, 예, 나중에 성부역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, 요 위에 올라가면 또 골짜기 물이 그렇게 맑아요.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은, 요 주변 이렇게 예,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그 요 앞에 요 다리는 잠수교입니다. 잠수교.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
이 지역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. 요것도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다리를 새로 놔야 돼요. 요즘에 이런 다리가 이게 어디 있냐고 이게.